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젝토마진입니다. 자, 오늘도 오지차자 산만리. 자, 저는 높고 높은 산속 깊은 곳에 찾아왔습니다. 아따, 이게 산꼭대기 올라오네. 바람이 불면서 시원하고 가슴 탁 트이네. 오, 비 온다. 갑자기 비가 오네. 아이고, 세상에나. 뭔 일이고, 이거. 갑자기 뭐 예보도 없는 비가 오네. 아, 지금 여기가 해발이 한 700골이 될 겁니다, 여기가. 와. 비가 온다, 비가 와. 비가 와요, 비가 와. 자,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지금 온 통 하늘을 지금 뒤덮었거든요. 지금도 비가 지금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. 많이 내리진 않지만 부슬부슬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속 깊은 곳에 자연인이 살고 계시는 집에 찾아왔습니다. 자, 요람의 땅이자 요람의 집입니다. 참, 여기서 보면 조망 하나는 끝내줍니다.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좋은 곳은 없습니다. 거의 산꼭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세상 천지가 다 아래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가슴 하나 탁 트이고 정말 좋습니다. 자, 자연인이 살고 있는 이런 그 지금 노아집이거든요. 자, 이런 산속 깊은 곳에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노아집이 이렇게 덕집이 이렇게 탁 지어놓고 사시는데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이 돌탑만 보십시오. 이게 과연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그거 하나 없이 그 지지대 하나 없이 이렇게 탁 이렇게 돌 쌓는다는 게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야,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는 예술의 극치입니다. 그죠? 중간중간에 이렇게 흙을 조금씩 저 잡아놓고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.
이게 무슨 일인지, 자연인이 웬 이런 돌탑을 막 이렇게 쌓아놨는지, 그 사유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, 하여튼 간에 특이한 곳입니다, 여기가. 장성도 이제 8대 장성으로 다 이렇게 깎아서 채워놨고요. 그죠? 아주 특이합니다, 그죠? 와, 장수도 엄청 실크네. 아, 이 장성이 지하 여장군이고, 그리고 이 장군이 천하 대장군이네요. 약간 그, 뭐랄까, 그, 장성이 오묘하게 깎아 세워놨습니다. 그죠? 요거는 약간 남근석에 가깝고요. 요거는 약간 그, 뭐랄까, 그, 하여튼, 좀 그렇습니다. 그죠? 자,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, 그 아주 그,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너와로 이렇게 입혀놓은 그 정자가 보이고요. 야, 여기도 얼마나 그, 보면은, 그, 오래된 돌탑인지, 야, 이게 뭐야, 이게. 입기도 이렇게 다 해놔놨고, 돌탑 쌓는 거 보십시오. 이 뭐 깊은 산 속에 웬 돌탑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지 정말 신통방통 오면 안 합니까? 그죠? 아, 자연님께서 가장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뭘까요? 이거는 돌탑 속에다가 이렇게 뭐 심장물 이렇게 놨는데. 이렇게 흙집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, 아, 불 때는 아궁이고요. 자꾸만 검정집으로 되어 있네. 아, 여기가 그 균장 사시는 곳인가. 다 이렇게 흙집이고요. 아주 목닥도 큼직한 게 좀 여러 개 보이고요. 자, 여기는 사람이 기거하는 곳 같은데 사람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여기 화장실이구나. 욕실이고. 잘 되어있네. 아, 여기 뭐라고 적어놨네요. 여기 이쪽이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 주인장께서 여기 보면은 아프신 그 환자들께서는 여기 그냥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무료로 쉬었다 가라고 그런 게 지어놔도 하시더라고요. 이게 다 전부 다 황토로 그 벽을 마감하고요. 그리고 또 저기 또 지붕은 다 너와로 이렇게 이어놨습니다.
여긴 자인 부엌이오야. 싱크대 시설 다 돼있네. 오신 분들은 이게 다 싱크대 부엌 살림 다 있어가지고 그냥 와서 이렇게 본인들 뭐 먹을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해먹으면 된다고 하네요. 와, 방은 이렇게 다 황토 방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하나 끝내주고 되어있습니다. 그죠? 한옥에다가 집을 정말 멋지게 잘 지났습니다. 이런 곳을 갖다 이렇게 그 환자들을 위해서 심신이 힘들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또 기구를 또 허락해 주신 또 주인장께서 계신다는데, 이야, 이 자연이 정말 경이롭습니다. 그죠? 자,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지붕은 저렇게 다 너와로 지붕을 이어놨습니다. 백마감은 황토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지붕은 그 너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친환경적입니까? 그죠? 자, 흙을 갖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. 그 옛날 쓰던 그런 그 골동품 비슷한 것도 이렇게 많이 그것도 갖다 놨고요. 이렇게 추위에 또 장독간도 드실 큰 장독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, 약초를 담았나, 된장 간장을 담아놨나. 참,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일까요? 아, 여기 우물이 있는가 봐. 한번 볼까요? 아, 자, 여기 우물이 있네. 어머야, 세상에나. 여기 우물이 다 있어, 우물이. 아, 한번 볼까요? 아, 우물아, 보시, 우물. 아, 우물 깊다, 깊어. 와, 세상에나, 세상에나. 이 우물이, 한번 보십시오. 이 우물이 어디서 바른지냐면은, 자, 보시는 바지, 금호강 바른지입니다, 여기가. 금호강 바른지, 이 우물이 금호강 바른지라네요. 와, 이 첩지산중 깊은 산 속에 이런 금호강 바른지가 우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? 아, 세상천지. 우물은 깊어가지고, 두레박으로 길을 올리는 게 아니라 모다로 이렇게 지금 설치해가지고 끌어올리네. 아, 세상에. 신기합니다. 그죠? 그래도 이곳은 딱 마음이 허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옛날 생각을 더듬어, 추억을 더듬어 보시라고 마음이 머무는 곳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 들여다 볼까요? 여기는 잠깐,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. 여기는 정말로 그 옛날 영화 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옛날 정말 그 엠마 부인 뱅강시의 산딸기, 옛날에 그 우리 70, 80 그 시절에 그 보았던 그런 이 많이 들어있네요. 그죠? 팀이 불던 뭐냐고, 고개 넘으면 언제나 그날입니다. 참, 그리운 그런 영화 포스터입니다. 참, 이거는 우리 자인님께서 이렇게 또 예술에 또 조예가 깊은지 드럼도 갖다놨고요. 여기 상공 좀 뽑으면 될 만한 그런 피아노도 있고, 기타도 있고. 와, 이게 또, 추억에 또 있는 그런 또, 옷도 이렇게 또, 대도 되는 모양이네. 어차. 이건 뭐야. 아, 여기 또, 그 옛날 또, 이게 또, 방송인 또 고두심씨도 왔다 갔네요. 또 여기 고두심씨랑 인사하는 악수하는 이분이 또 이곳 자연인 장모님입니다. 자, 이렇게 산속 깊이 자 너와
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사시는 자연인 분이 어떤 분인가 싶어 왔더니만 지금은 안 계십니다. 또 이거 또 출타 중인가 안 계시네요. 자,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또 자연인 바로 집 뒤에 넓은 야산에 이렇게 돌탑을 아마 똑같지 않게 다 색다르게 어마무시하게 다 이렇게 돌탑을 쌓아놨습니다. 와, 어떻게 이 높은 곳에 돌탑을 갖다 이렇게 아주 많은 돌탑을 다 이렇게 쌓아놨으시는지, 야, 대단하십니다.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단하십니다. 이 수많은 돌탑을 쌓으려면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, 자연을 만나 뵙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려고 했는데 또 가나자나리라고 오늘 또 뵙지를 못했네요. 그 사연은 그 제가 또, 자, 이렇게 보시다시피 첩첩산 깊은 곳에 자 이런 어마무시한 돌탑을 쌓아놓고 여기서 수도 정진을 하셨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돌탑도 그냥 돌탑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돌탑 같은데, 돌탑도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좀 심오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. 아이고.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, 자, 자연님께서 여기서, 이곳에서 돌탑 쌓으면서 아무래도 그 마음 수양을 한 그런 분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돌탑에도 기억이 있습니다. 기억이. 저 위에는, 저 위에는 뭐 무슨 석불이 있습니다. 그죠? 불도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이거 자연인 집과 마치 또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그죠? 자,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곳 영천 땅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 첩첩산 깊은 곳에 자연인 만나러 왔는데, 자연인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그 자연인께서 사시는 그 집만 이렇게 영상에 담아갑니다. 비는 지금 곧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, 하늘을 보니까 천둥 번개도 치고 내성도 치면서 지금 곧 엄청 쏟아질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. 저도 지금 비가 두드리 맞기 전에 빨리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덥기도 이게 습해서 그런지 비도 조금 모아서 그런지 엄청 덥습니다. 아유, 산속에 모기도 많고요. 아, 세상에 천지에. 아이고. 모기란 모기는 제가 오늘 다 뜯어봅니다. 다 뜯겨봅니다. 이게. 와, 산에 와서 모기란 모기는 엄청 오늘 뜯겼습니다. 거의 뭐 모기 회식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좋은 날 되시고요.
늘 복된 날 되시고,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조심하게 됩니다. 아무쪼록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, 각자 개인 위생에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코로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자 끝까지 코로나 조심, 자 긴장 놓치지 마시고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